안녕하세요, 종동글입니다. 오늘은 13.1C 패치 이후 3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아직 갈피를 못 잡으신 분들을 위해서 현재 1티어 덱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1티어 덱 선별 기준은 승률이 높으면서 순방률도 높은 덱들로 7가지 구성하였습니다. 덱 구성과 아이템 추천, 그리고 운영 방법과 빌드업, 배치 방법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1티어 덱 총정리 영상 바로 가시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덱은 현재 가장 핫한 레이저단 제드 밸류 덱입니다. 플레벨 덱 구성입니다. 레이저단 상징이 있을 때 버전입니다. 제일 쓸모없는 에넥톤을 빼면서 아펠리오스로 특등 사수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시작 아이템은 백엄이나 지팡이를 추천드립니다. 제드 아이템은 피바라기, 라위, 암끝을 추천드립니다. 대체 아이템으로는 어학이나 루난, 인피가 있습니다. 모든 AP 아이템은 야스오를 주고 쓰시다가 모데카이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피들이 먼저 뜨면은 피들한테 주셔도 되고요. 모든 방템은 세주아니한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아이템은 심장이나 오코스트 챔피언들 아이템 챙겨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핵심 운영법과 빌드업을 알려드릴게요. 초반에 레이저단 기물들이 잘 나오거나 레이저단 심장이나 상징을 먹었을 때 가시면 정말 좋습니다. 이 스테이지에는 레이저단, 결투가 빌드업을 추천드립니다. 3-2라운드에 6레벨을 찍어주고 페어가 많다면 조금만 돌려서 이성작을 해줍니다. 4-1라운드에는 7레벨을 찍어주고 이때도 페어가 많다면 조금만 돌려서 이성작을 해줍니다. 버틸만 하다면은 8레벨에 가서 리롤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4-5나 5-1라운드에 8레벨을 찍어주고 화면에 보이는 덱 구성을 완성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열에는 챔피언들을 쭉 세워줍니다. 제드는 가장 사이드에서 침투할 수 있게 해주고 모데카이저는 중앙에서 무난하게 궁각을 봐줍니다. 세주안 이는 제드 옆에 두어서 궁을 맞춰주시면 좋고 우르곳은 무난하게 중앙에 두시거나 상대가 뭉쳐있는 쪽에 저격 배치해주시면 됩니다. 히들은 반대편에서 혼자 먼저 맞은 다음에 궁을 쓰게 해주시면 좋아요.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증강입니다. 영웅 증강으로는 덱 구성에 필요한 챔피언 중에 아군에게 도움을 주는 증강이나 제드 증강을 추천드립니다. 일반 증강으로는 레이저단 심장이나 상징, 빌드업에 굉장히 좋은 나이프의 날, 피감이 없다면 태양불꽃판, 그리고 아이템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재료꾸러미, 아이템꾸러미, 동물이, 그리고 사냥의 전율이나 천상의 축복, 재생의 바람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선이 소나 밸류 덱입니다. 1레벨 덱 구성입니다. 8레벨에는 조이를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9레벨에는 룰루 대신에 신드라를 넣어주고 누누를 추가해주시면 조합 끝입니다. 여유가 더 있다면 애니와 알리스타, 유미, 조이, 밸류 낮은 챔피언들을 빼면서 이런 식으로 5코스트 챔피언을 꽉 채워주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신 버전입니다. 선이 상징이 있을 때 7레벨 덱 구성입니다. 유미가 빠지면서 조이를 올려주고 조이한테 선이 상징을 주시면 됩니다. 8레벨에는 르블랑을 올려서 자동방어 체계와 해커를 받아주면 되고요. 9레벨에는 앞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고밸류로 바꿔주시면 좋습니다. 시작 아이템은 연운을 추천드립니다. 소나 아이템은 블루는 필수이고 복원과 방파자를 추천드립니다. 대체 아이템으로는 거학이나 데캡, 대천사 같은 AP템이 있습니다. 모든 방템은 일단은 애니한테 주시면 됩니다. 추천드리는 방템은 워머그, 가고일, 구원, 용발, 가갑, 태블망 정도가 있습니다. 에코가 이성이 뜰 쯤에는 애니 방템을 에코한테 옮겨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인 아이템은 소라카 아이템이나 마법 저항력을 깎을 수 있는 스태틱이나 이온 충격기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핵심 운영법과 빌드업을 알려드릴게요. 초반에 소나가 잘 나오거나 영웅 증강에서 소나 증강을 먹었을 때 가시면 좋습니다. 이 스테이지에는 기계 유망주 선이 빌드업을 추천드립니다. 3-2라운드에 6레벨을 찍어주고 페어가 많다면 조금만 돌려줍니다. 4-1라운드에 7레벨을 찍어주고 화면에 보이는 덱 구성을 완성하고 애니와 소나는 꼭 이성작을 해줍니다. 그 이후에 돈을 다시 모으다가 4-5나 5-1라운드에 8레벨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소나가 많다면 삼성을 노려주고 많이 없다면은 9레벨을 가주세요. 다음으로 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애니는 소나 위쪽에서 탱킹을 해주고 알리스타는 반대편에 두시면 됩니다. 에코는 가운데서 스턴기를 돌려주면 좋고 소나는 구석에 두고 그 옆에 선이 챔피언들 세워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증강입니다. 영웅 증강으로는 덱 구성에 필요한 챔피언 중에 아군에게 도움을 주는 증강이나 애니나 소나 증강을 추천드립니다. 일반 증강으로는 보석 연꽃, 소환가, 선이 상징, 루덴의 메아리, 사이버네틱 통신, 허수아비, 재생의 바람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세의 드레이븐 리롤 덱입니다. 6레벨 덱 구성입니다. 7레벨에는 유미를 추가해서 선이와 마스코트를 받아주시고 8레벨에는 레오나가 나온다면 유미를 빼고 세트와 레오나를 올려서 오메카를 해주시면 됩니다.
시작 아이템은 대검을 추천드립니다. 드레이븐 아이템은 피바라기는 필수이고 거결과 임피를 추천드립니다. 모든 방템은 말파이트나 리신한테 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아이템은 지크나 침장을 만들어 주시거나 레오나 아이템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핵심 운영법과 빌드업을 알려드릴게요. 초반에 드레이븐이 잘 나오거나 메카 관련 증강이 나오거나 영웅 증강에서 드레이븐을 먹었을 때 가시면 좋습니다. 이 스테이지에는 우세 챔피언과 드레이븐만 사면서 돈을 모아줍니다. 3-2라운드에 6레벨을 찍어주고 조금만 돌려서 덱 구성만 해주시고 6레벨 40-50원인 상태로 리롤을 돌려 드레이븐과 말파, 리신을 우선으로 삼성작 해줍니다. 이때 여유가 된다면 잭스까지 같이 찍어주시면 좋습니다. 드레이븐이 삼성작이 되었다면 천천히 레벨업 하면서 시너지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레오나는 상대 탱커 앞에 두시고 리신은 드레이븐 쪽에서 탱킹을 해주시면 되고 드레이브는 가장 구석에 두시면 됩니다. 이때 쓸모없는 메카를 드븐 근처에 둬서 먹이로 주시면 됩니다. 5메카가 되었을 때는 드레이븐이 두 마리만 먹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증강입니다. 영웅 증강으로는 덱구성에 필요한 챔피언 중 아군한테 버프를 주는 증강이나 드레이븐 증강을 추천드립니다. 일반 증강으로는 리롤덱에 좋은 준비와 경량급, 오래 싸우면 좋은 초월, 그리고 삼성을 쉽게 찍을 수 있는 황금 티켓, 그리고 무난한 사냥의 전율이나 천상의 축복, 재생의 바람, 이런 식의 전투에 도움이 되는 증강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로 방패대, 세트, 엘베스 밸류덱입니다. 8레벨 덱구성입니다. 레오나가 뜨기 전까진 잭스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 피들스틱과 우르고시 뜨기 전까진 아우솔과 자크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시작 아이템은 갑옷이나 곡궁을 추천드립니다. 엘베스 아이템은 라위를 우선으로 만들어 주시고 총검과 거학을 추천드립니다. 대체 아이템으로는 피바라기와 거결, 검 정도가 있습니다. 세트 아이템은 덤블조끼와 용발, 구원이 가장 좋지만 빌드업에 좋은 퇴블망까지도 추천드립니다. AP템은 아우솔이나 피들스틱한테 주시면 되고 AD템이 더 나온다면 우르고단한테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핵심 운영법과 빌드업을 알려드릴게요. 이 스테이지에는 어모데 드레이븐 빌드업과 마스코트 특등사수 빌드업, 그리고 정찰단 빌드업 중에 잘 나오는 쪽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3-2라운드에는 6레벨을 찍어주고 페어가 많다면 한두 번만 돌려가지고 2성장만 해줍니다. 4-1라운드에는 7레벨을 찍어주고 이때도 페어가 많다면 조금만 돌려서 2성작을 해줍니다. 버틸만 하다면은 8레벨에 가서 리롤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4-5나 5-1라운드에 8레벨을 찍어주고 화면에 보이는 덱 구성을 완성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열에는 세트로 원탱을 세워줍니다. 최대한 세트가 모든 타겟을 받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이드 쪽에서 에코 같은 챔피언이 먼저 맞고 죽으면 타겟이 벨베스한테 가서 죽는 상황이 최대한 안 나오게 해야 합니다. 피들스틱은 세트 밑에 두시고 우르고스는 중앙에 두시거나 만날 상대가 확실하다면은 저격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증강입니다. 영웅 증강으로는 덱 구성에 필요한 챔피언 중에 아군에게 도움이 되는 증강이나 벨베스나 세트 증강을 추천드립니다. 일반 증강으로는 초월, 대장간, 나이프의 날, 조준경 부착, 응급처치 키트, 사냥의 전율이나 천상의 축복, 재생의 바람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무법자 비에고 밸류덱입니다. 8레벨 덱구성입니다. 5코스트 챔피언이 굉장히 많이 있죠. 레오나가 뜨기 전까지는 파밀이나 사일러스를 써주시고 아펠리오스가 뜨기 전까진 애니나 피오라를 써주시고 우르고시나 누누자리에는 방패대인 에코나 바이를 써주셔도 됩니다. 무법자 상징이 있을 때 8레벨 덱구성입니다. 6무법자에다가 황소부대를 추가해주고 피들스틱 한 마리 올려주면 조합은 끝이 납니다. 시작 아이템은 지팡이나 장갑을 추천드립니다. 비에고 아이템은 피바라기, 복원, 방패 파괴자를 추천드립니다. 대체 아이템으로는 백캡이나 정손, 어학, 거결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덱은 황소부대가 탱킹을 해주기 때문에 탱템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인 아이템은 피들스틱이나 레오나한테 주시고 아펠한테 연운템이나 공격속도 아이템을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펠리오스는 속박의 월식으로 사용해주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마법저항력을 깎을 수 있는 이온충격기나 스태틱이 하나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스태틱은 아펠리오스한테 주시면 되고 이온충격기는 피들한테 주시면 됩니다. 이때 둘 중에 하나만 만드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핵심 운영법과 빌드업을 알려드릴게요. 초반에 뒤집개가 있어서 무법자 각이 나오거나 증강체에서 무법자 관련 증강을 먹었을 때 가시면 좋습니다. 이 스테이지에는 황소부대, 무법자 기반의 빌드업을 추천드립니다. 3-2라운드에는 6레벨을 찍어주고 페어가 많다면 조금만 돌려서 2성작을 해줍니다. 이때 돈을 많이 쓰시면 안 되고요. 4-1라운드에 7레벨을 찍어주고 이때도 페어가 많다면 조금만 돌려서 2성작 해줍니다. 버틸만 하다면은 8레벨에 가서 리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4-5나 5-1라운드에
8레벨을 찍어주고 화면에 보이는 덱 구성을 완성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열 중앙에는 레오나를 세워서 상대 탱커를 빠르게 잡아주고 그 밑에 비에고를 두어서 상대 딜러한테 타겟을 살짝 피해줍니다. 알리스타랑 탈로는 황소부대가 있기 때문에 사이드에서 먼저 탱킹을 해주는 게 좋고 아펠리오스는 그냥 구석에 두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증강입니다. 영웅 증강으로는 덱 구성에 필요한 챔피언 중에 아군에게 도움이 되는 증강이나 비에고나 레오나 증강을 추천드립니다. 일반 증강으로는 무법자랑 황소부대 상징, 그리고 전투 마법사, 보석 연꽃, 대장간, 사냥의 전율이나 천상의 축복, 대생의 바람을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한일남초 리롤덱입니다. 7레벨 덱 구성입니다. 람머스와 닐라, 초가스가 탱킹을 해주고 하이사와 정찰단들이 딜을 해주는 조합입니다. 8레벨에는 벨코즈를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시작 아이템은 곡궁을 추천드립니다. 하이사 아이템은 복원, 거학, 구인수를 추천드립니다. 대체 아이템으로는 패틱이나 정손, 총검, 방패 파괴자, 데캡 등이 있습니다. AP템은 대부분 어울려서 그냥 뜨는 대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석 연꽃이나 정찰단 상징을 먹어서 다 정찰단이 가능할 경우에는 하이사한테 복원을 안 주셔도 됩니다. 람머스나 닐라, 초가스 중에 잘 나오는 챔피언한테 방템을 주시면 됩니다. 비슷하다면 람머스한테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때 방템은 구원을 우선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가갑이나 용발, 가고일, 워모그, 썬파 중에 나오는 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아이템은 베인한테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핵심 운영법과 빌드업을 알려드릴게요. 하이사가 잘 나오거나 영웅 증강에서 하이사나 닐라, 초가스, 람머스 중에 먹었을 때 가시면 좋습니다. 초반에는 암라인과 정찰단을 섞어서 빌드업을 해줍니다. 3-2라운드에 6레벨을 찍어주고 리롤을 돌려서 어느 정도 덱 구성을 해줍니다. 페어가 많다면 이성작을 해주고 가시는 게 좋아요. 4-1라운드에는 7레벨을 찍어주고 화면에 보이는 덱 구성을 완성해주시면 됩니다. 돈을 다 돌려서라도 모든 챔피언 이성작을 해줍니다. 그 이후에는 돈을 다시 모으면서 7레벨에 하이사와 닐라, 람머스, 토가스를 우선으로 삼성작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카이사가 겹쳤다면 8레벨로 넘어가주세요. 다음으로 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열에는 챔피언들을 깔아줍니다. 메인 탱커는 카이사 위에서 탱킹을 해주고 그 옆에 닐라와 에코를 두고 반대편에는 다른 탱커를 두시면 됩니다. 카이사와 이즈는 붙여두시고 베인만 반대편에 두어서 어그로를 끌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증강입니다. 영웅 증강으로는 덱 구성에 필요한 챔피언 중에 아군에게 도움이 되는 증강이나 카이사, 닐라, 람머스, 포가스 중에 골라주시면 됩니다. 일반 증강으로는 3의 기뜨님이 굉장히 좋고요. 아이템 꾸러미, 대륙 꾸러미, 도둑무리, 사냥의 전율, 전상의 축복, 도전압과 같은 전투에 도움이 되는 증강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버니 소라카 덱입니다. 8레벨 덱 구성입니다. 신드라가 뜨기 전까지는 리신이나 룰루를 써주시면 됩니다. 9레벨에는 피들스틱을 추가해주시면 조합 끝입니다. 그리고 창고에는 자크나 우르곡 같은 챔피언들을 채워주시고 신드라로 끌어주시면 좋습니다. 시작 아이템은 연운을 추천드립니다. 소라카 아이템은 블루는 필수이고 보건과 방패 파괴자를 추천드립니다. 대체 아이템으로는 거학이나 백캡, 정손이 있습니다. 모든 방템은 리신한테 주고 쓰시다가 에코한테 옮겨주시면 됩니다. 추천드리는 방템은 태블망, 이온충격기, 덤불조끼, 용발, 무원, 워머그 정도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아이템은 피들스틱 도장이나 신드라한테 효진이나 블루를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핵심 운영법과 빌드업을 알려드릴게요. 이 스테이지에는 기계 유망주 빌드업을 추천드립니다. 3-2라운드에는 6레벨을 찍어주고 페어가 많다면 조금만 돌려서 이성작을 해줍니다. 이때는 돈을 많이 쓰시면 안됩니다. 4-1라운드에는 7레벨을 찍어주고 리로를 돌려서 소라카와 에코 한 마리를 찾아주고 조이와 소나 이성작을 해주고 버틸만 하다 싶으면은 4-5나 5-1라운드에 8레벨을 찍고 나서는 화면에 보이는 덱 구성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에코는 무난하게 중앙에 두고 그 옆에는 알리스타를 세워줍니다. 그 밑에는 소라카와 조이를 두시고 반대편에 르블랑과 소나를 세워두시면 됩니다. 조이는 소라카 옆에서 궁을 써서 추가 피해를 넣을 수 있게 해주면 좋아요.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증강입니다. 영웅 증강으로는 덱 구성에 필요한 챔피언 중에 아군에게 도움이 되는 증강이나 에코나 소라카 증강을 추천드립니다. 일반 증강으로는 허니 상징, 루덴의 메아리, 사이버네틱 통신, 단결된 의지, 보석 연꽃, 선상의 축복과 재생의 바람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13.1시 패치 이후 1티어 덱 총정리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